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바이오스마트, JST나 진원생명과학, 액세스바이오, 삼성엔지니어링, 한세MK, 그리고 한국전력, 세미시스코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KG케미칼, 두산중공업, 레고캠바이오, 카카오, 셀트리온, AP시스템, 한국전력, 삼성전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 바이오리더스, 진원생명과학, 하이브, 한국전력, 현대차, 현대건설을 선정했고요. MTN은 한세MK, 카카오, 한국전력, 시젠, 삼성엔지니어링, LG 디스플레이, 보성 파워텍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특징주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어떤 종목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바이오하고 원전 이 두 개를 좀 많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델타 변이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또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체코 원전 수주가 눈이 안 보이는 비밀리에 또 논의를 하고 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보게 된다면 원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특징주 중에서는 저는 바이오 원전 쪽을 보셨군요. 두 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네. 어떤 관련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원전과는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다른 이유로 하락을 하지만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요새 변동세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6.5%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6.5% 하락도 이게 크게 나오는 건가? 라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쨌든 가지고 계신 뭐 투자자분들은 좀 속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계속해서 인상을 한다 안 한다 막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뭐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하고 마찬가지로 킬로와트 아워당 마이너스 3원. 3원 정도 할인이 된다 그러는데 30원도 아니고 거의 티가 안 나죠, 3원이면. 그렇기 때문에 뭐 동결이나 뭐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유동성이 지수 등에 상당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가가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대한 판단을 뭐 단기적으로 볼 것인가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어쨌든 물가 안정을 고려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전력에서 좀 많이 뭐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연료비 연동제 여기는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주가도 그래서 또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죠. 최근에 조금씩 올라다 한 방에 예. 무너졌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료비 연동제가 무산된 부분도 실망감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4분기 이제 3분기 끝났고 4분기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그 인상을 할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이 조금 여지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12월 달에 그 탈원전에 따른 원전 사업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충당을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기존에 짓고 있던 원전들이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비용들, 그러니까 보전 비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보전 비용들을 그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게 되면 3.7%가 전력기금으로 따로 차용이 되는데 그 어찌 보면 비상금이거든요. 예. 근데 그 비상금을 탈원전 비용으로 충당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비상금을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그 쓰게 되면은 또 뭐 전기를 쓰기 때문에 충당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여기 전력기금을 그런 용도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력기금을 조금 많이 충당을 해서 그 기금이 많이 충당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한국전력 같은 유동성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전기요금 인하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왜 굳이 쓰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를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예. 또 마찬가지로 원전과 연결됩니다. 어차피 원전을 단독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원전 그 단독 수주를 받게 되면 그 원전의 설계를 누가 하느냐.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이 합니다. 그럼 한전기술의 주가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원전 관련주에서 한국전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원전을 다 짓고 나면은 유지보수, 한전 KPS 이런 회사들이 하거든요. 이 회사도 한국전력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찌 보면 소나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분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채권 원전 수주를 많이 따내게 된다. 그러면은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조금은 속이 상하시다도 저는 홀딩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직 뭐 시기가 결정된 부분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연루비 연동제 시작이 좀 늦춰지는 실망 매물이 오늘장에서는 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6% 넘는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25,100원의 한국전력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한국전력 얘기 들었고요.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시젠인데요. 시젠을 했지만 오늘 바이오스마트라든지 지능생명과학이라든지 엑세스 바이오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칭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네. 시젠이라기보다는 바이오. 바이오, 예, 변이바이러스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꿈틀대네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RNA, mRNA 관련된 종목들 예. 서린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지능생명과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젠, 엑세스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승하는 뭐 테마라든지 업종을 보게 되면 바이오만 오릅니다. 바이오만 오르는데 이게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 델타 변이가 아시겠지만 인도 변이거든요. 인도 변인데 그동안은 제가 여러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변이가 되게 되면서 전염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그 공군 조종사들 같은 경우 회피 기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항체를 회피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폐에 있는 ACE2라는 그 효소와 결합하는 그 접촉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변이가 발생되게 되면서 항체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인식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피기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정말 좀 진심으로 걱정되는 건 예. 치사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 치사율이라는 게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바이러스가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로 가기 전에 숙주를 죽여버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어쨌든 이 비말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심을 하게 한다라면은 괜찮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여버리다 보니까 치사율은 떨어지고 전염력이 높아지 이렇게 변이가 됐는데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전염력이 알파, 그러니까 영역 변이보다 60%가 더 높은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은 저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소위 말하는 뜬구름 잡는 루머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치사율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염력과 치사율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작년 3월 달 같은 그런 혼란이 다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연일고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게 되면은 80%에 일단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연유들로 인해서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관심에서 우려 변이를 한 단계 상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갔을 때 또 어떻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우리 생활에 또 악영을 줄지 대한 예. 부분들을 지금 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네요. 참 안타까운 네. 게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나 7월 얘기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네네. 참 마음이 안 좋긴 네.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시젠 같은 경우 16% 넘게 급등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결국은 진단을 받아야 또 그렇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진단 키트 주들은 계속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과 같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시젠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32만 원까지 뭐 초말하는 초대박이 났잖아요. 예. 이걸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승 일단, 여력은 네. 있지만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젠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웃퍼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흐름이고요. 17% 넘게 오르네요. 75,500원의 흐름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종목 네. 넘어갑니다. 마지막 종목은 남북경협주인데 JST나거든요. 혹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네. 한 3분? 4분? 네, 짧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일단은 JST나를 언급드리면 남북경협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날, 어쨌든 북한에서, 북한 전원회의에서 조금은 그 긍정적인 제스처가 나왔다는 부분들. 대화와 대결. 그러니까 대화라는 단어에만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은 어쨌든 지금 국가 안전을 위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대결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대화에도 대결에도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뒤에 또 뭐라 그랬냐면은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대화를 하지만 우리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대결에 대한 정책도 버리진 않았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에만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좀 강세를 보이는데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 미국도 방문했었고 그 위에 북한도 아마 바이든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은 한 발짝 한 수 접어야 된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남중국해에 지금 미국의 항모전단이 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동해 쪽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북한 해역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 조금 압박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자기 체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단 북한 쪽에서 대화 절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카드를 미국 쪽에서 과연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돼줘야 남북 경협수가 더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아직까지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북 정책에서 강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지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의 흐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오늘 JSD나 같은 경우는 1% 넘게 빠지네요. 반락한 상황 3,685원대입니다.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체크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